TV야? 안녕하세요. 물러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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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어 그대와 날. 안녕하세요. 물러난 TV 시청자 여러분. 가수 수란입니다. 이상한가? 앨범이 나왔어요. 짠. 일주일 됐나요? 내 이름표처럼 처음에 이게 나입니다 하고 소개하고 싶었거든. 약간 그런 마음으로 만든 거라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 반말했다 지금 존댓말했다 나도 좀 이상한데. 불난한 TV는 보셨는지? 오징어처럼 나와가지고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보다가 끌 뻔했는데 특히 3화가 난 너무 웃겨. 안녕하세요, 원빈입니다. 내가 별로 안 웃기게 나와. 나 웃기고 싶다. 개그 욕심.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진짜 마음에 들지. 너무 급하게 가가지고 엄청난 기대는 없었거든. 아, 보고 진짜 놀랐어. 그리고 이제 나가지 않게 나왔다고. 내가 아니야 누구냐고. 그래서 다들 좋아하더라고. 히드벨짱 너무 만족스러웠어. 그 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진다고. 힐링 된다고. 힐링이 필요할 때. 조회수 몇이지? 조회수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반 내가 아니야 혹시? 그 외국인 분들이 막 리액션 한 거 봤는데 이 장면에서 막 특히 이러고 있던데. 난 여기가 너무 좋았어. 이 바다. 이 말리부 바다. 여기가 정말 예술이었지. 그냥 진짜 신이 난 건데. 신난 척 한 게 아니고. 진짜 신났어, 그냥. 잠들기 전에 널 느껴야만 잠들 수 있어 내 슬리핑 필. 이 빈지노 씨 랩하는 구간이 음악도 그렇고 오토메이션을 많이 줘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사운드도 연출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영상도 되게 구조가 잘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 베니스 비치에서는 실제로 이 연인 이분들 이게 연출이 아니고 진짜 지나가다가 길 한복판에서 프로포즈를 딱 하는 장면이었어. 박수도 쳐주고 환호도 해주고 우리도 영상이 다 봤지. 또 가고 싶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미니 앨범이 한 2월 계획하고 있어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코 씨 앨범에 피처링을 했는데 7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들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역시 지코구나. 물러난 TV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왜 끝나 벌써. 아쉽다. 그걸 또 못하겠어 지금. 부끄러운데? 글로 쓴다고 생각하고 말할게. 물러난 TV 시청자 여러분께 벌써 시즌 1화가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수란 올림. 중간중간 뭐 소식 있으면 수란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지금까지 물러난 TV의 수란이었습니다.